와, 대단하네요. 품들이 아주 완전 빡지. 소굴입니다, 소굴. 이거는 여기에 뭐 하시는 분이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지 정말 기와지. 끝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 안녕하세요.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노르봅니다. 오늘도 오지를 찾아서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곳으로 달려갈지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직진 한번 해볼까요? 직진! 직진! 오늘도 오지 탐사 중인데요. 탐사 중에 보니까 여기 한옥이 멋진 게 한 채나 있네요. 그래서 한번 어떤 곳인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곳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호박밭을 다 쓸었네. 이야, 이게 비가 참 무서운 겁니다. 옛날 어른들 말이 불난 자리는 있어도 물난 자리는 없다고 그러죠. 이 물이 이렇게 쓸고 내려간 자리는 흔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 한옥 참 멋지네요. 아주 오래된 한옥인 것 같은데요. 수리가 안 돼서 이렇게 다 부서지네. 이것도 복원을 좀 해야 될 개연성이 보이는데, 복원은 일부는 하긴 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니까 망가지고 있네요. 집은 수리가 조금 된 것 같죠? 이쪽도 보면 수리가 됐는데, 근데 지붕 쪽도 됐는데 이렇게 많이 또 물이 새고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나무가 많이 상했네요. 자, 안쪽은 어떨지 안쪽에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런 한옥들은 잘 좀 관리가 되고 복원이 돼 가지고 오래오래 보존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대문도 이렇게 활짝 열려 있네요. 이러느라 죄송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풀들이 아주 집도 멋있고. 그런데 이 측릉쿨이 아주, 측릉쿨과 이 작풀들이 무진장 많네요. 자, 이쪽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큰 집이, 이렇게 그냥 수풀에 묻히고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참 안타깝네요. 여기는 천천히 한번 돌아볼까요? 여기가 부엌이었습니다. 아, 여기는 뭐 광으로 썼던 것 같아요. 여기가 부엌이고, 이야, 찌개가 완전히 가꾸목으로 만든 찌개네요. 문 보십시오. 문이 이렇게 쪽무늬해서 진짜 적네요. 진짜 사람이 끼어 들어가고 끼어 나올 정도로 그만한 문의 사이즈가, 그만한 사이즈인데요. 아, 참. 아, 이걸 한번 돌아볼까요? 아유, 여기를 사랑방으로 사용을 했던 모양인데, 실례합니다. 아, 여기가 벽장도 상당히 크네. 아,
이렇게 여기 신문이 있나요? 아, 신문 날짜를 한번 볼까요? 아이고, 신문이 오래돼가지고. 아, 신문에, 아, 날짜. 96년, 98년. 98년 11월 신문이군요. 98년.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 우경 올라왔어. 아, 꽃이 썰리네. 와, 물이 없을지 모르겠네요. 아이고야. 아이고. 야, 마루 아주. 여기도 멋지네요. 생각 같았으면 싹 수리해가지고. 여기는 뭐 산 속에 아무것도 없네요. 이 집 하나 덜렁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런 행태인데요. 아, 여기가, 아, 이게 일반인이 살았던 집인지, 아니면은, 어, 무슨 제각인지. 아이고, 여기 뭐가, 뭐죠? 이런 거, 아유, 박쥐가 엄청나게 많네요. 야, 이 박쥐똥 보십시오, 박쥐. 아이고, 박쥐 보십시오, 박쥐. 완전 박쥐 소굴이. 완전 박쥐 소굴입니다, 소굴. 주인이 없으니까 이렇게 박쥐들이 그냥 집을 지키고 있는 그런 현상이요. 이거는 여기에 뭐 하신 분이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지, 사람이 잠깐 기구를 했었나요? 아이고야,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도, 야, 수리를 뒤에 다 망가졌네요. 수리를 좀 깨끗이 하면, 복원을 해 놓으면 아주 멋진 한옥이 될 것 같은데요. 아, 뒤에는 아주 한낙인데도 끔끔합니다. 그러니까 박쥐가 이렇게 서식을 하겠죠. 아, 이렇게 똥문도 여기 있고. 아, 이렇게 해서 또, 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방이, 아이고, 이거 찍는 콜이 그냥 방에 다 들어와 가지고. 아, 아이고, 큰 벌도 있고, 지금. 대추벌이 여기 들어와 있네. 어, 대추벌 집이 있나 봐요.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조금 위험하네요. 박쥐도 많고, 벌, 대추벌도 많이 있고. 아, 집 멋지네요. 정말 기와지요. 끝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깝게, 아이고, 숲속에 그냥 묻혀가지고, 이렇게 세월의 흔적을 듬뿍 뒤집어 쓰고 사라져 가고 있네요. 아, 이 아래쪽도 한번 볼까요? 아, 실례합니다. 아, 여기도 사랑방 용도 이렇게 사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진흙도 하고, 뭐 이런 게, 뭐, 말도 못하네. 집은 아주 멋지게 지은 집이네. 자, 오늘도 이렇게 노르모가 오지를 탐사 중에 우리 선조님들이 지은 그런 건축 행태를 이곳저곳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기는 본게 상냥식 한 것도 보이지 않고, 박쥐들이 뭐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쪽에는 벌이 또 있고, 그런 아주 위험한 곳이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옛날 몇 년대에 지어진 집인지는 모르지만, 옥조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요. 어, 이런 아주 외래종 풀이 마당에 크게 자라고 있네. 아, 정말 멋지네요. 이것도 아무쪼록 복원이 잘 돼가지고 앞으로 많은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좀 보존이 됐으면 하는 노르모의 소박한 마음이 있네요. 자, 오늘도 노르모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새로운 의지에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